쇼미더고민. 소위 말하는 무순이 줍줍이라는 것이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이득이 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드릴 수 있는 상담 사연이 되겠습니다. 더샵 거제 디클리브 전용 84제곱미터의 그러니까 무순이 청약을 신청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그냥 기존 아파트를 그 지역의 기존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상담을 신청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비단 거제시 뿐만 아니라 요즘 들어서는 분양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내가 분양을 받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기존 아파트를 바로 매수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비교 를 바라는 그런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제시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더샵 거제 디클리브가 청약을 이미 진행을 했었죠. 1순위 경쟁률이 뭐 평균적으로 통계로 잡힌 것은 5.19대 1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무순위 청약을 진행을 했습니다. 무순위로 새롭게 나온 물량이 전체 총 1288세대 중에 거의 한 40% 정도 새롭게 나온 것이죠. 미계약뿐인 것입니다. 원래 이 기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예정되어 있는 그 총 세대수의 한 40%를 초과해서 예비 당첨자를 뽑게 되어 있죠. 그 예비 당첨자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미계약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무순위 청약 단계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그것을 뭐 서울 수도권에서는 사실 이런 일이 웬만해서는 잘 벌어지지가 않죠. 뭐 미계약분이 나온다고 해도 1순위 자격 요건에 이제 미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러니까 몇 개 정도 예기치 못하게 나왔을 때 사실 그거 하나 내 것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엄청난 경쟁률을 보이면서 다시 달려들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이 있었을 뿐이지 전체 세대수 중에 한 40%가 무순위로 다시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은 거의 보지를 못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제시에서는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따져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일단은 이 단지의 가격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평균적인 분양가격이 3억 9천을 약간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를 기준으로. 근데 고개를 약간 옆으로 돌려서 살펴보시면은 입지가 거의 유사한 힐스테이트 거제의 실거래 가격이 3억 5천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 사실 연식이 그렇게 오래된 아파트가 아닌 것이죠. 힐스테이트 거제 같은 경우에 2018년 입주된 아파트입니다. 신축 아파트 대비 분양가격이 오히려 더 비쌌네요. 그렇죠. 그리고 거리상으로 약간 동쪽으로 더 떨어져 있는 위치상으로 양정동에 위치한 거제 2차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연식이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33평형 전용 84제곱미터에 해당되는 평형대의 실거래 가격이 지금 한 2억 6천 정도로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신축에 해당되는 기존 아파트들보다 분양 가격이 꽤 많이 높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가격에 대한 평가가 수요자들의 평가는 미계약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사실 이 가격이 높다, 낮다는 해당 당사자들이 얘기할 것이 아니고 시장에서 그 수요자들이 적나라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 잔여 세대를 보시면 1288세대 중에 497세대가 나왔습니다. 이 좋은 아파트 시장에서, 이 좋은 청약 시장에서 497세대가 다시 무순위로 나오는 그런 단지는 흔치 않았던 것입니다. 문제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질문을 제기하신 분께는 무순위 청약을 굳이 이렇게 연연하실 필요 없다. 기존 아파트 중에서 더 좋은 곳을 골라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의 개인적으로 처해 있는 상황을 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객관적인 평가를 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전 평형에 걸쳐서 어떤 특정 평형이나 특정 타입이나 뭐 특정 층에 한정된 미계약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고르게 497세대에 되는 물량이 고스란히 다시 시장에 나온 것이죠.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 차후에 분명히 마이너스 P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이 단지에 관심을 갖고 계셨던 분들도 굳이 그렇게 지금 시점에서 조바심을 내면서 이 단지에 달려드실 필요는 없다라고 평가를 내리겠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거제시는 여전히 전국에서 몇 안 되는 미분양 관리 지역 중에 하나죠. 거기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불과 3년 만에 거제시 전체 인구가 만 명 가깝게 감소하고 있는 것이죠. 공급은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남아있다라는 것 자체가 공급이 넘친다는 얘기인데 그 와중에 인구가 늘어나도 모자를 판에 만 명씩, 3년 만에 만 명씩 감소하고 있는 수급 구조. 거기에다가 단지의 가격 자체가 좀 경쟁력이 없는 가격으로 책정되다 보니 대거 이제 미계약까지 나왔고 그것이 다시 이제 무순이청약으로 다음 절차를 밟아서 진행이 됐던 거였습니다. 굳이 조바심을 내면서 달려드실 필요는 없는 그런 단지였다라고 다시 한번 사후적으로라도 평가를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